안녕하세요. 더스쿨 부산 DJ 판돌입니다. 오늘은 오토폰에서 나온 바늘입니다. S120.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폰에서 세라토와 합작을 해서 모두들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디지털 디제잉을 기반으로 디지털 디제잉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자, 이 레코드판에서 소리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LP판을 보시면 이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느다란 선이 있는데, 이 미세한 레코드판의 홈에 이 소리골이라 그러죠. 이 소리골의 길을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바늘이 이제 턴테이블이 회전을 할 때 마찰을 하면서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진동이 바늘을 타고 카트리지로 전달이 되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신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앰프로 전달되면서 증폭이 되어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스피커를 안 켜고 바늘을 레코드판에 얹어서 플레이를 하면 소리가 납니다. 어떤 LP든지 뭐 음악 LP를 틀든 아니면 세라토 LP를 틀든 소리가 그냥 납니다. 바늘에서. 이게 바로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손뼉을 치면 그냥 여기서 소리가 바로 나듯이 이게 바늘과 LP에서 그 진동 소리, 그 진동이 바로 그냥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카트리지를 타고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결국에 증폭이 앰프에서 증폭이 되어서 큰 소리로 나게 되는 거죠. 이 작은 신호를 제대로 전달을 시키려면 그만큼 바늘과 카트리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좋은 바늘과 좋은 카트리지를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뭐 턴테이블을 좋은 걸 사고 믹서를 좋은 걸 사고 그거는 다들 뭐 잘 물건을 알아보고 하시는데, 바늘은 뭐 그냥 중고 뭐 바늘은 대충 아무거나 쓰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젊은 놈이 벌써부터 척. 바늘 싼 거 중고 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 바늘은 꼭 용돈을 모아서 좋은 걸 사도록 하세요. 그리고 바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비는 뭐 밤을 새워가면서 봅니다. 어떤 브랜드에 어떤 모델 얼마 하며 시세를 보고 하는데, 뭐 정작 바늘에는 다들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늘과 카트리지입니다. 꼭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S120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펙을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홍보되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늘을 몇 그램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올려서 재생을 했을 때 트래킹 포스가 몇 헤르츠에서 가장 좋다, 어떠한 제품들보다 아주 좋다.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초보들은.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똑같은 세팅으로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뭐 미들이랑 뭐 로우 이런 것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의 바늘보다 두 배 가까운 양을 소화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토폰 모델에서 S120 모델 전에 나온 모델 중에 여러 모델이 있지만, 그 모델 중에 큐벗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비대칭형의 설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스크래치웍스 사이트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대칭형의 바늘의 시스템은 바늘이라고 쳤을 때 이 바늘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대칭형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돼요. 이게 대칭형이고요. 비대칭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늘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60도로 원활하게 움직이겠죠. 여기서 부드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대칭형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에 훨씬 더 방해를 안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양쪽으로는 충분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치를 하는 DJ들은 이 비대칭형으로 되어 있다면 앞뒤로 움직일 때 백앤포스에서 훨씬 더 유연한 움직임과 그리고 바늘이 팀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고 좀 더 앞뒤로 재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스크래치 웍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DJ들의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이제 한 단계 발전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또 설명이 조금 부가로 되어 있습니다. 바늘의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자면 절대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바늘을 구입을 하셔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늘이 거의 뭐 반 이상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바늘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뭐 장기 견적을 낸다 그러면 바늘에도 꼭 비중을 많이 둬서 가격을 많이 좀 빼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아시아대에서 우승했던 세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S120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Fresh. Don't stop, go!